쉐도잉의 효과 제대로 보고 계신가요? 쉐도우 스피킹은요, 꼭 네 가지 효과를 얻어 가셔야 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을 잊지 않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어로 무수하게 말을 많이 해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원어민의 피드백을 원없이 받아볼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영어 말하기 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마지막 효과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을 귀로 듣고 영어로 말을 많이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원어민의 피드백을 원없이 받고 즉 원어민의 피드백과 함께 많이 듣고 말하는 이 과정은 바로 어학연수의 효과와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어학연수의 효과를 만땅으로 챙기고 있지 않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You are rehabbing English와 함께 여러분의 영어 습관을 rehabit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가이드에 따라서 중국 회화 음원 쇼핑 함께 활동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효과죠. 내가 알고 자주 활용하는 표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해석 없이 그 영어 단어와 구문을 들어요. 왜냐면 hungry 이런 게 해석되나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소리는요. 그냥 그 소리로 들어와요. 이때 받아 적지 않습니다. 모두 기억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기억력의 단위는 4개를 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어지는 네 문장을 들을 때 한 문장에 한 단어나 구문을 기억하자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함께 들어보실게요. I'm a shopaholic and I usually shop for clothes whenever I get the chance. I'm a big fashion fan and I always want to stay updated with the latest trends. However, this passion for fashion often leaves me broke at the end of the month. 자, 기억나는 단어와 구문을 적어볼게요. 전 첫 번째 shop 뭐라고 했는데 일단 shop 기억나고요. Fashion, 네, 귀로 콕콕 바뀌었던 소리네요. Trends라는 단어도 기억이 납니다. Chance, 아, 요 소리도 굉장히 귀로 탁탁 감겼던 느낌이 나고요. At the end of month, 저한테 익숙한 구문이 쏙 들어오네요. 자, 내가 잘 알고 자주 활용하던 표현들만 그 소리로 기억을 해두었고요. 이제는 이 단어와 구문을 보면서요. 앞뒤로 또 다른 단어를 채워서 우리가 구문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I'm a shopaholic and I usually shop for clothes whenever I get the chance. I'm a big fashion fan and I always want to stay updated with the latest trends. However, this passion for fashion often leaves me broke at the end of the month. 자, 그럼 채워보면 shopaholic이라는 단어였군요. 이렇게 바꿔보았고요. 순서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When I have a chance라고 이렇게 들렸고요. A big fashion fan이라고 이런 표현이 기억이 납니다. Trend는 the latest trend라고 했고요. Broke와 함께 at the end of month라는 표현이 활용이 되었다고 이렇게 귀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알고 자주 활용하는 표현들 input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문이 완성되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대략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가능해요. 보시면 난 샤퍼홀릭인데 when I have a chance일 때 뭐 쇼핑을 즐긴다. I'm a big fashion fan인데 latest trend에 쫓아간다. 뭐 그 정도요. 그리고 at the end of month에 broke, 파산한다. 자, 그러면 이 원어민의 표현을 빌려서 내 수준으로 혼자 말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네요. 쉐도우 스피킹의 효과죠. 내가 말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장을 채워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빌려서 내 마음대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요. I'm a shopaholic 이라고 문장을 활용하면 내 의미 전달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 When I have a chance, I buy clothes. 뭐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틀리게 말해봐야 돼요. 왜냐면 틀려야 성장할 수 있죠. 특히 우리는 예쁘게 틀릴 수 있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 없이 원어민의 표현을 빌려서 내 수준으로 혼자 이렇게 틀리게 말해보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I'm a big fashion fan 이라고 문장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 try to catch up the latest trends.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추 메시지는 전달이 잘 되겠죠? So I got broke at the end of month. 이렇게 하면 원어민의 표현을 빌려서 내 마음대로 아무 말 되든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문장을 채워서 들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아주 마음 편하게 스피킹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이제는요. 비교 필사하면 말하기인데요. 쉐도우 스피킹의 세 번째 효과겠죠? 원어민이 나에게 주는 찐 피드백. 왜요? 동일한 단어를 활용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했단 말이요. 너는 어떻게 말했는지 얘가 피드백을 줄 텐데 특히 이때는요. 우리가 들을 수 없어서 회화로 활용할 수 없었던 표현들이 조금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눈으로 보면서 채워야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눈에는 익숙하지만 그 소리를 몰랐던 표현들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채우면서 그 소리도 역시 익숙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절대 들리지 않거든요. 아, 몰라서 들을 수 없었구나. 얘를 눈으로 본 다음에 채운 다음에 어떻게 다시 소리로 콱콱콱 집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근데 몰랐던 걸 우리가 채우게 되면 어때요? 뭐 이런 아하 모먼트와 함께 채워질 거니까요. 즐길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소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표현을 내 입과 귀에 익숙할 수 있도록 허공에서 꼭꼭꼭 씹어먹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을 두고 연기하듯이 메시지로 전하세요. 그러면 그 단어의 강세가 정말 제대로 살아납니다. 자, 저 함께 해볼게요. I'm a shopaholic and I usually shop for, 이 shop for를 못 들었어. Shop for clues, shop for clues. Usually shop for clues, usually shop for clues. Usually shop for clothes, shop for clothes, and whenever I get, whenever I get the c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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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the chance, whenever I get the chance. I'm a big fashion fan. I always want to stay updated, stay updated, stay updated, want to stay updated, want to stay updated, want to stay updated, always want to stay updated, always want to stay updated, always want to stay updated, stay updated with the latest trend, stay updated with the latest trend, stay updated with the latest trend. 이어지는 문장에서는요, this passion for fashion, passion for fashion, passion for fashion, passion for fashion, this passion for fashion, this passion for fashion, 발음도 엉키네요, passion for fashion, passion for fashion, this passion for fashion, leave me broke, leave me alone이 아니고 leave me broke, leave me broke, leave me broke, leave me broke,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leave me broke, leave me alone, leave me broke, 똑같은 라임이었네요, leave me broke, often leave me broke, often, often, often leave me broke, often leave me broke, at the end of the month, the month. 아, 저런 관사들은 들을 수 없어서 정말 활용할 수 없었군요. 자, 이 과정에서 못 들었던 내용, 속상해하기 완전 금물인 거 아시죠? 욕심나는 구문을 입에 단내나게, 귀에 박히게, 익숙하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없어서 활용할 수 없었구나, 아하 하고 깨달았으면 이제부터라도 친해지면 되는 거죠. 이 문장을요, 한 번은요, 쓰면서 말을 한번 해보세요. 필싸움의 말하기인데요. 이때는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관사, 술치, 전치사 등 문장의 디테일까지 채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채우면서 말하게 됩니다. 원래 잘 알고 잘 활용하던 구문? 눈으로는 알지만 소리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했던 구문? 아예 몰라서 듣지도 못하고 활용하지 못했던 구문? 이 모든 구문들을 귀로 들으면서 스피킹하는 것. 그래서 shadow speaking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English를 듣고 listen and speak하는 바로 어떤 효과? 어학연수의 효과 제대로 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는 원어민의 피드백도 여기다 채워 넣었기 때문에 더욱 완벽한 shadow speaking 되겠습니다. 어학연수 가지 말고요. 교정용어와 함께 shadow speaking 하세요. 영어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습관 바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스텔라가 직접 해볼 테니까요. 직접 한번 보면서 들으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단어의 강세까지 저는 듣고요. 원음이 선창, 즉 BGM처럼 흘러가고 저는 후창을 합니다. 즉 제가 스피킹하고 있다는 느낌을 팍팍 담으면서 섀도우 스피킹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직접 보면서 확인해보세요. I'm a shopaholic, and I usually shop for clothes whenever I get the chance. I'm a big fashion fan, and I always stay updated with the latest trend. However, this passion for fashion often leaves me broke at the end of the month. 확실히 내가 스피킹하고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엉키는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을 조금 더 꼭꼭꼭 씹어드시고요. 저는 어떤 단어나 구문을 암기하지 않았어요? 이 음원을요 반복해서 shadow speaking을 한다면 이 구문이 계속 제 귀에 남을 거고 그 소리가 계속 울릴 것이며 저는 그 소리, 그 적합한 상황에 이 표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8문장을 한 번에 듣기, 공감하여 듣기 진행합니다. 자, 구문 8개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보너스 활동이기 때문에 기억력 단위를 늘리셔야 하는 분들 이후의 활동 가이드와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Since I live in the city center, there are numerous fashion boutiques in my neighborhood. Each of them offers a unique selection of clothing and accessories. Whether I'm looking for high-end designer brands or affordable everyday wear, I have many choices of where to shop. Since I live in the city center, there are numerous fashion boutiques in my neighborhood. Each of them offers a unique selection of clothing and accessories. Whether I'm looking for high-end designer brands or affordable everyday wear, I have many choices of where to shop. Since I live in the city center, there are numerous fashion boutiques in my neighborhood. Each of them offers a unique selection of clothing and accessories.
Whether I'm looking for high-end designer brands or affordable everyday wear, I have many choices of where to shop. Since I live in the city center, there are numerous fashion boutiques in my neighborhood. Each of them offers a unique selection of clothing and accessories. Whether I'm looking for high-end designer brands or affordable everyday wear, I have many choices of where to shop. While I love shopping in offline stores, I must admit that I don't do it very often. Unlike my preference, I frequently buy essential items online. The main difference between shopping online and offline is the tactile experience. I cannot try on the pieces of clothes for a perfect fit when shopping on the internet. Nonetheless, online shopping is convenient for certain items. While I love shopping in offline stores, I must admit that I don't do it very often. Unlike my preference, I frequently buy essential items online. The main difference between shopping online and offline is the tactile experience. I cannot try on the pieces of clothes for a perfect fit when shopping on the internet. Nonetheless, online shopping is convenient for certain items. While I love shopping in offline stores, I must admit that I don't do it very often. Unlike my preference, I frequently buy essential items online. The main difference between shopping online and offline is the tactile experience. I cannot try on the pieces of clothes for a perfect fit when shopping on the internet. Nonetheless, online shopping is convenient for certain items. While I love shopping in offline stores, I must admit that I don't do it very often. Unlike my preference, I frequently buy essential items online. The main difference between shopping online and offline is the tactile experience. I cannot try on the pieces of clothes for a perfect fit when shopping on the internet. Nonetheless, online shopping is convenient for certain items.